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백제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은요, 오사카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인덕천왕릉입니다. 인덕천왕릉은 전방후원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열쇠 모양이죠. 열쇠 모양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열도의 이 전방후원부 세력의 종주국이라 할수 있는 영산강 세력들, 이 마한이죠. 마한의 이 여러 유물들은 아직 유네스코에 등재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루빨리 영산강 유역 역사를 되찾아서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빨리 등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 서기에는요, 마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다라라고 그래가지고 큰 나라 백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백제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는요, 이 많이 건국한 나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백제가 건국된 이후에 460여 년간 평화적으로 공존합니다. 그리고 부효육 묘지명에는 백제의 역사가 1000년이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마한은요, 삼국지와 후한서에 기록된 이후에 이게 기록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3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고구려보다 2배 영토를 가진 이 만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일본 서기는 만이 단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제가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샅샅이 뒤졌는데도 만이란 말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만 기록이 없으니까 임나일본부설, 근초국왕 만정복설과 같은 이런 소라적인 식민사관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옹관묘 세력은 고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추적을 한 결과 3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 동일한 묘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6세기 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성왕이 이 남부여 건국을 표방을 했던 서기 538년 이전까지 마한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한과 백제는 상호 공존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별개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사서 기록이라든가 사만 지명과 시족 분석, 그리고 마한과 왜의 관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이게 마한 백제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많이 건국한 나라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460여 년간 평화적으로 공존했고, 부효육 묘지명에 백제사는 1000년에 달한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만의 핵심 세력은요, 우이예요, 우이. 예. 동이 구이족 중에 대표 종족인 우이족입니다, 우이. 후한서에 우이가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 백도백과 바이두 에는 우이가 올지족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이하고 올지족이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산강 유역에 있었던 올지국의 그 세력이 바로 우이족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그 저기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소종방의 직책에 우이만 정벌 총사령관으로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우이는 바로 만 세력을 가리킨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한은 기원전 296년에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96년에 진계가 중산국과 조선 요동을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 진계 혼자 공격한 게 아니고 조나라가 이제 그 중산국을 먹으려고 계속 노리고 있다가 296년에 이게 이제 그 중산국을 공격을 하니까 조선이 그 방어를 해줬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진계의 연나라 세력들이 이게 북경에
허용반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천리퇴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삼국지에는 사방 땅으로 계산해 갖고 사방 이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북평원이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동서천리로 퇴각을 하면 남북도 천리니까 땅은 방 이천리가 되겠죠. 동서 플러스 남북. 그래서 조선 요동 세력이 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녀에 한시 조선이 있고요. 동북쪽으로 부여가 있고 산동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서 레이 만이 성립된 겁니다. 양직공도에도요, 만백제 기록이 있는데, 백제는 옛날에 레이만에 속했다. 백제 그 레이만 지속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산동반도에 레이족하고, 이 레이는 바로 뭐 옛날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이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레이족. 이 레는요, 보리를 나는 거예요. 보리. 보리가 이게 보리는 쌀하고 달리 아주 꺼끌꺼끌한 그게 있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레가. 레이족하고 우이족이 주축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이가 바로 만의 핵심 세력이에요. 근데 우이하고 레이가 사실은 산동의 토착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주 반남에 도읍을 한 겁니다. 부여용 묘지명에는 공은 누구누구의 자손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후 복희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백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하북성의 요택 일대부터 이렇게 그 백제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황하의 하류이기 때문에 하백이라는 말도 말이 됩니다. 양곡에서 처음 나라를 열었다. 양곡이라는 것은 상소 요전에 보면은 이게 그 요임금이 휘중에게 휘중은 태후 복희의 그 후손 종족이죠. 장남 종족입니다. 그 휘중에게 그 우이 즉 양곡에 거하겠다. 우이라는 것은 바로 청주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이 지역은 바로 우이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동 지역 양곡에서 처음 나라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만백제가 건국된 거는요, 양곡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고조선이 건국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백제는 고조선의 후계 세력이에요. 그래서 영웅을 칭하며 할거하며 군림한 지 천년이 되었다라는 거, 일천년이 과섭 천재다 이렇게 천년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서의 백제는 모두 부여 구태왕의 백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방고지 또는 망고지에서요 190년에서 204년 약 200년경에 서기 200년에 건국된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공주로 이동한 걸로 나타납니다. 한성 십제는 온조라든가 비류 이거는 중국 사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태백제하고 한성십제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이 건국된 게 BC 296년 진계의 공격 시 건국됐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956년이 되니까 과섭천재다. 즉 천년 되었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구태백제는 만에 속한 상태에서 중원에서 건국된 겁니다. 대방고지에서. 자, 삼국사기의 십제하고 삼국지 등 중국 사서의 백제는 별개입니다. 별개. 이거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삼국사기에. 자, 삼국사기에는 뭐라 기록돼 있냐면요. 온조는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했다. 그리고 비류 세력이 올때 백성들이 즐거이 따라 했다 해서 국권을 백제로 고쳤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백성이 어떻게 백성이 나옵니까? 온조와 비류 합쳐봐야 십제지. 그러고 나서 삼국사기에는요 북사 수서를 인용을 하면서 중국 사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 구태가 백제 시조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수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백제 시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 백제 기록을 한성 십제와 연결할 때마다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륙 백제론도 부정해야 되고요. 근초공학 만정복설 같은 허구적인 주장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대방군하고 낙랑군도 한 군현을 한반도에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방 남쪽 방사천리에다라는 한의 땅을 이게 비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어봐야 이천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과 백제는 성황 16년, 즉 서기 538년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사비로 천도합니다. 성황이 왜 사비로 천도를 해요? 공주에서는 식량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을 그 빨리 그 확보하려면은 부여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여로 이동을 하면서 백제라는 국호를 엄연한 국호가 있는데 그걸 남부여로 고칩니다. 그거는 다른 세력하고 통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하고 합친 거예요. 원주와 비류는 본래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백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백 가지 성씨가 바다를 건넜다는 게 백제인데 백 가지 성씨가 될 수가 없죠. 광개토왕의 한반도 정벌 전쟁 과정에서 백제 연방에 십제를 병합합니다. 실제로 광개토왕 비문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 역사가 고스란히 만 백제에 흡수됩니다. 일본 서기 성왕은 초고왕 시기하고 구수왕을 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 유명한 포상팔국 전쟁, 삼국사기에 기록된 포상팔국 전쟁. 하고 일본 서기에 기록된 가라칠국 정벌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성왕이 바로 일본 서기에 보면은 훈명천왕하고 1인 2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서기라는 이 사서는요 완전히 그 백제의 기록을 갖다가 짜깁기한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는요. 이게 구다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구다라 큰 나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성 유역에 십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강 유역에 무슨 그 대륙을 호령을 하고 열도까지 지배를 하던 그런 백제가 도움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주춧돌 하나 못 찾았어요. 몽촌 토성은 그 백제의 도읍이 아닙니다. 중원의 모든 사서에 백제 시조는 구태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는 대방고지 또는 만고지에서 백제를 건국했는데 그 시기는 서기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BC 296년에 만이 성립되면서 만 백제가 건국된 거예요. 그래서 만 백제 역사는 BC 296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백제가 200년에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만 백제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백제의 종주국은 만이에요. 서기 전 296년 진계가 공격하면서 조선을 공격하면서 이때 이제 그 만이 건국된 겁니다. 한강 유역의 원주 비류의 나라는 여전히 십제죠. 그래서 만에 부용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원조가 AD 9년에 멸망시킨 그 만은요. 이게 그 레이만 즉그한 그죠. 영산강 유역이 만이 아니고 이게 그 평양 쪽으로 그 이주했던 준왕의 그이 준왕의 세력이 또 만이라고 칭했죠. 그거를 아마 공격해서 멸망시킨 걸로 보입니다. 중원의 외교활동 기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초공황이 그 최초로 그 외교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건 허위입니다. 허위. 그거는 그 여구의 그 외교 활동을 갖다가 그냥 삼국사기에서 마치 그 근초가인 것처럼 그 허구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여구에 대해서는요, 이게 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는요, 열도를 지배한 구다라, 즉큰 나라 만백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백제 왕성은요, 여씨예요, 부여씨. 부여씨로 만진왕은 박씨잖아요, 박씨. 만진왕은 부여잖아요, 부여. 부여에서 나온 세력이잖아요. 부자가 바로 그게 이게 부가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성씨 박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박을 발음을 할때
이 푸, 포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부여할 때 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씨, 서씨가 바로 이게 그 두인변을 없애면 여가 되죠. 그래서 부여는 박씨하고 서씨 두 세력이 세운 주축이 돼서 세운 나라예요. 흠정 만류 언류고에는 여구는 부여왕 위구태의 후손이다. 그래서 성이 부여씨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요. 진 간문지 함한 2년 정월 백제가 사신을 보냈다. 6월 사신을 보내,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제 왕으로 책봉하고 여구를 진동 장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낭낭태수를 겸하게 했다는 거. 살펴보니까 백제는 부여왕 위구태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구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부여를 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부여에서 나온 거예요. 진서 함한 2년에 백제왕 여구는요, 바로 근초광이 아닙니다. 삼국사기는요, 교묘하게 외교활동 기록만 정리해놨어요. 백제왕 책봉 기록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백제왕 책봉인데 아마 김부식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여구가 근초광이 아닌데 그냥 외교활동만 살짝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책보원구라든가 흠정만료 올리고 통고에는 명확하게 진 간문지 함한 2년 정월에 사신을 보내고 6월에 백제왕으로 책봉된 여구의 백제는 근초광이 아니고 부여왕 위구태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여를 성으로 삼았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초광은 온조의 후손으로 해씨입니다, 해씨. 그렇기 때문에 부여씨가 아니에요. 백제는 후한 말 부여왕 위구태의 후손이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제란 나라는 부여왕 위구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의 시조는 바로 위구태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말하는 그 저기 온조 비류는 바로 십제의 건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제가 아닙니다. 십제입니다. 그리고 여구의 후계자가 여휘잖아요. 386년에 송서에 보면은 백제왕으로 책봉됩니다. 386년에. 그러니까 여구가 만약에 근초고왕이라면 여휘는 근구소왕이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데 386년 그 여휘가 백제왕으로 책봉될 때 한성 십제왕은 진사왕이었어요. 진사왕. 그러니까 그 여휘는 근구소왕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초광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시간이 해시고. 근데 이 여구는요, 근초광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가지고 왕위를 여휘에게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송서에 보면 백제왕 여휘는요, 386년에서 416년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광개토왕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390년에. 그래서 열도로 도망친 응신천왕이 바로 여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열도로 도망가서 416년에 죽는 거예요. 예, 응신천왕입니다. 일본서기에는요, 만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이라는 나라가 왜한 번도 등장하지 않겠어요? 백제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을. 모든 기록을 만을 없애버리고 다 구다라 백제라고 고쳐버렸죠. 일본 서기에서. 그러니까 백제로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나라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다 백제는 한성 십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일본 서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서기를 함부로 인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이 그 삼국사기보다 정확한 것도 많아요. 성왕이 죽은 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성왕은 바로 영산강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왕이 영산강 세력이라는 걸 모르고 일본서기를 읽으면 도저히 명락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서기를 잘 아는 것처럼 막 어떤 분 이야기하던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고대 영산강 문명이 열도로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을 쿠다라라고 부른 거예요, 열도에서.
그 백제라, 쿠다라 백제가 바로 만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모르면 일본석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분. 여기 보시면 오사카 인덕천왕의 분묘, 이거하고 이게 열쇠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평의 신덕고분도 열쇠 모양 똑같잖아요. 이것만, 이거는 크기만 엄청 커요. 왜 그러겠어요? 열도라는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이 필요한 거였죠. 한평에서 뭐하러 그런 큰그 고분을 만들겠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예, 이 왕들이요, 호남 지역의 그 마한 왕들이 검소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아닌 지역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규모로 만들었어요. 근데 열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열도의 미개한 사람들을 지배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필요한 거죠. 이게 세계 3대의 분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크기가. 토기나 금동신발, 이것도 다 유물들이요. 영산강 세력들하고 공유하고 있어. 영산강에 있는 걸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유골의 DNA 검사를 했는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이 마한 온갖 묘 세력하고 열도가 일체화된 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한 문명이 열도로 전파되고 열도 세력들이 영산강 유역으로 드나들었던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강 유역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없는데 자꾸 한강 유역의 백제를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무슨 뭐 풍락토성이 왕성이라고 그러는데, 왕성인데 뭐 무슨 왕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주춧돌 하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백제 왕성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성이 영산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 계속 엉터리 백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성이 기록에서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마한이 바로 백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산강 유역에서만 출토된 세발무늬 토기. 그 열도에서 출토됐어요. 이 세발무늬 토기는요, 새가 지나간다 그래서 조정문 토기라고도 하는데, 보십시오. 일본의 반지카 고분에서 나온 이 너무나 명백한 새 발자국 아닙니까? 해남 만유총에서도 이새 발자국이 나와요. 나주 영동리에서도 보시면 전부 새 발자국으로 이렇게 토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세발 토기라는 것은요, 이게 일반 민중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일본 반지카 세력들이 전부 해남이나 나주 영동리에 있는 토기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세발무늬 토기는요, 이게 영산강 유역에만 나타나는 고유 토기입니다. 지표 지명이나 지표 유물이에요, 유물. 지표 유물이에요. 열도가 바로 영산강에 지배를 받았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한성 십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때 새는 바로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산강 세력들은 새를 너무 좋아했어요. 조이족이에요, 조이족. 태양족입니다, 태양족. 일본 반지카 고분에서도 세발무늬 토기가 출토됐어요. 그러니까 열도는요, 영산강 마한 세력의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영산강 세력이 그 열도를 지배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주 보감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가요, 목시입니다, 목시. 예. 이 면중으로, 이제 동성왕 때 면중으로 임명됐던 게 목간나인데요. 목간나 세력을 제가 그 이후로 추적을 해보니까, 목시를 추적을 했더니, 면중이 이제 그 무주, 즉, 무진주 할때 미음하고 지읒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왕 이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성왕이 그럴듯하게 면자하고 이걸 중자로 해서 면중왕이라고 했던 게 광주를. 그러니까 이게 면중 후가 된게 바로 목간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목시를 사용하던 백제 대성 팔족. 목시가 바로 이 아파트형 무덤 박물관의 주인공이라는 거를 이제 추측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맨 아래층에는요, 마한 옹관묘가 있어요. 예, 3세기 무렵의 옹관묘. 그 다음에 그 위에는요, 외계석실묘. 96호분이 있습니다. 돌방무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백제 석실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묘지를 채택한 이 무덤 박물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산강 유역에 아주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 세력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원래 묘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를 위해서 안 바꾸는 아주 보수적인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정반대잖아요. 막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무덤 온갖 묘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 돌방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돌 덧널 무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일곱 가지 묘제의 41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400여 년에 걸쳐서요. 동일 시족이 이렇게 계속해서 묘를 썼던 다장묘입니다. 이 묘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처녀분으로 발굴됐는데 이 묘의 윗부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묘가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이 유물들을 안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영산강 유역의 역사가 이걸 통해 갖고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각종 무기류와 철제가 출토됐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외계 무덤 양식과 유물, 가야, 신라, 서역 계통의 유물이 다 출토됐어요. 특히 96호 돌방 무덤에서요. 일본서기에 그 목시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목나근자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공 49년, 일본서기의 기년으로 보면 249년입니다만은 신공이 200년에 그 왕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신공은 그 외국 대란을 계기로 해서 왕이 되죠. 외국 대란이 끝난 게 종식된 게 179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공 원년은 179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200년으로 딱 사설을 짜집게 해놨어요. 신공 49년이 249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게 짜집기 한 사설아, 이게 기년이 그 앞부분은요. 다 틀린다는 거예요. 뒤에 뭐 성황 무렵부터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일본 서기가 엄청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인 거죠. 앞부분 신공기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거는 신공기는 살짝 빼고 그 뒷부분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신공기부터가 다 일본 서기 있는 건데 일본 서기가 신공기가 엉망인데 그 저기 훈명천황기가 뭐 정확하다고 해서 일본 서기가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신공 49년 범 3월에 황전별, 노가별을 장군으로 임명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가라칠국 정벌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엉터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조 등과 함께 군사를 정비해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탁순은 뭐 대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탁순은 창원으로 비정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 수가 적어서 신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400개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곧 목나근자 사사노개 가로 열고요. 이두 사람의 성은 알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기록은요, 을사의 변을 수행을 했던 그 중신 겸자령 후지하라노 가문에서 쓴 거예요, 이 사설을. 그렇기 때문에 8세기 무렵에는 이 목나근자의 성씨가 목씨라는 것을 모를 수는 있어요. 사사노개도 사씨인데 이게 목나근자는 영산강 유역 세력이고 사사노개는 익산 세력이죠. 익산. 익산의 저기 미륵사지에서 사택적덕의 따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선화공주가 아니잖아요. 무왕의 부인이. 다만 목나근자는 백제장군이다라고까지 기록을 해버렸어요. 목씨들이 원래 그 영산강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서기 그 기록자들이 차마 거짓말을 할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나근자는 바로 만 백제의 진왕의 희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이두 사람에게 명령을 해갖고 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신공이? 이거는 지휘계통이 다르면요. 장군한테 명령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짓기 된 사설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명령 못 합니다. 만 진왕만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그 이병도는 그, 이, 이 목나근자가 그 저기 저 근초고왕의 휘하 장수라 그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만 진왕의 장수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은 짜짓게 된 거예요. 즉 신공기에다가 백제기의 기록을 갖다가 짜짓게 해서 이게 만든 게 바로 신공 49년조입니다. 정병을 이끌고 400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그 모두 탁순에 직결해서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지 못했어요. 이게 포성팔국 전쟁에 보면 이게 그 울산까지 공격을 했지 깨뜨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좀 윤색된 거죠. 그리고 비사발, 남가라, 녹국, 알라다라, 탁순가라, 칠곡을 평정했다. 이것도 다 윤색된 거죠. 사실은 어딥니까? 알아가야 하고 알라, 즉이 알라하고 남가라, 금강국만 두 개만 공격을 했던 거죠. 209년하고 212년에. 그러니까 이 신공 49년은요, 212년 기록이에요.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자, 목나무자 장군이 서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해진에 가가지고, 고해진은 바로 강진이에요, 강진. 남만 친미다래를 도륙했다. 이 남만 친미다래를 해남 또는 강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나근자는 이게 무슨 근초구황 장수도 아니고, 신공 장수도 아닌 만 진왕의 장수인데, 만 진왕 장수가 자기 지역을 공격을 합니까? 자결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만은요, 이게 남, 이게 그, 이 제주도를 가리킵니다. 그 남쪽. 고해진에서 그 원래 강진에서요 원래 제주도로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탐진이에요. 그래서 고해진이 그 탐진에 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목나근자 장군이 이제 그 제주도를 점령을 한 거죠. 도륙했다는 것도 윤색된 거죠. 무슨 뭘 도륙할 게뭐 있어요. 그래서 백제에게 줬다. 무슨 백제에 줍니까? 백제 그 마한 백제 세력이 간 건데 그 탐나라고 이름을 고친 거죠. 다 윤색이에요, 여기는. 이게 야만적으로 윤색을 한 거지. 무슨, 뭐, 제주도가 그렇게 무슨, 저기, 저, 그, 제갈량이가 그, 남만 공격했다는 것도, 그것도 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갈량이가 남만을 공격한 적이 없대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삼국지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삼국지연이 소설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남만 정벌한 적이 없어요. 제갈량도.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게 십제 왕들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십제도 다 백제로 다그 이제 이게 그 백제가 멸망한 후니까 다 백제라고 한 거죠. 그래서 비리, 벽중, 포미, 지반, 고사읍 다섯 개 읍이 스스로 항복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요,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를 짜짓기에 편집한 사서예요. 예, 그것도 백제 도래인들이. 그러니까 백제기가 인용될 때마다 목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공기는 목시 사서, 즉 백제기를 인용해 가지고 짜짓기 한 거라는 걸알수 있죠. 목나근자는 3세기 초에 수군을 동원해 가지고 가야 칠국을 정복 했던 그런 장수고요. 즉 포상팔국 전쟁을 총지휘했던 만백제의 명장입니다. 그래서 가야를 평정하죠. 그래서 삼국지에는 변진 12개국이 만진왕에게 복속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시 세력은요 열도로 이주를 해서 소아시라고 불렀어요. 소아 지역에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스카 문명을 주도를 합니다. 나라현의 아스카 문명이 100년간 유지됐는데 그 시기에 이 소아시, 즉 목시들이 이 열도를 지배한 것이죠. 법륭사의 인근의 후진오끼 고분에서요 물고기 문양의 금동신발이 출토됐어요. 6세기 말로 비정됐어요, 이 유물이. 그래가지고 열도가 아주 그 1988년 올림픽 때입니다. 야,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열도에서 이 독자적인 물고기 문양의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주 보감리에서
그거보다 100년 앞선 물고기 문양의 금동 신발이 출토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세력이 열도에다가 물고기 문양 그 금동 신발을 하사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도에 이제 완전히 기운이 쭉 빠져버렸죠. 열도의 컴플렉스는 바로 여기서 나와요. 자기들이 뭐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영산강에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산강의 유물들을 다 해체시키고 역사도 다 지금 자기들의 원래 본향이에요. 근데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삼국사학이 삼국유사만 남기고 모든 사설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물들을 통해서 또 다시 자기들이 이제 지배당한 세력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이 소아마자가요, 열도의 아스카 문명 시기에 열도 외왕이라고 서서히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목시, 나중에 임시가 되는데 이들이 아주 절정을 이루던 권력의 절정기입니다. 이게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소아마자가. 그래서 혈스부 황자와 택부 황자, 숭준 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바로 소아도목이 섬겼던 훈명천왕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스카에 거기에다가 훈명천왕릉이 있는데 그 자제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 후위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우지하라노 고분에다가 이렇게 금동 신발을 우지노키 고분이에요. 우지노키 고분에 금동 신발에 물고기 문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 물고기 문양이라고 하나 독특한 걸 했다고 했는데 보감리에서 물고기 문양이 발굴돼 버렸어요. 보감리 거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복원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주 세력이 만들어다가 갖다가 후지노끼에다가 집어 넣어준 거죠. 그 열도는 바로 영산강 세력의 부용국, 즉 식민지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사의 변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소와 임록이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막그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대형 황자가 주도해가지고 소와 임록을 죽여버립니다. 을사의 변 과정에서 소와 씨가 임씨라는 사실이 스플림자 임씨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임씨는 바로 목씨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꼬르입니다.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와 씨 이꼬르 목씨 이꼬르 임씨입니다. 금동 신발 물고기 문양은 열도에서는 6세기 말 건데 5세기 말 6세기 초에 나주 보감리 96구 성취일분에서 물고기 문양 이게 금동 신발이 나온 겁니다. 일본에 이게 목현만치의 무덤으로 보여요. 목현만치한테 사야해 준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고대 황실 및 지배계층 족보에 이게 신찬송씨록이 있는데요. 신찬송씨록에는 백제 출신 임씨는 목기공의 후손이다. 즉 백씨는 아니, 목씨는 목씨가 바로 임씨다 이거죠. 임씨. 목씨가 임씨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는 성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현 아스카의 소아마자의 돌무덤을 성무대라고 부릅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서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나주 영동리 고분의 DNA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니까 영동리 사람하고 일본 현대인의 유전자 거리가 같습니다. 거의 같죠. 한국 현대인들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인들이 이게 그 저기 한성 십제 사람들인데 일본하고 거리가 먼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한성 십제에는 그러니까 열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별로 없었던 나라입니다. 별로. 일본 야요이 시기 사람들하고도 또 달라요. 신라는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거리가 한국 현대인하고 신라하고도 엄청 멉니다. 영동리 고분은 그래서 고분에 출토된 인골은 바로 영산강 세력인데 이들이 일본 현대인하고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나중 옹간면은요 뽈로 만들고 두 옹간 사이도 뽈로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고대 유골이 가장 많이 발굴됩니다. 영동리 고분 출토 인골이 바로 현대 일본하고 일본인하고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본 서기의 기록에서 사라진 만이 바로 쿠다라 백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